그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을 50원에 샀는데 그게 1월 달에 산 게 11월 달인가에 그게 한 이렇게 갔어요. 안 좋았다. 돈 잃었을 때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초기시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초기시장 전문가 박보혜라고 합니다. 오늘은 그 메타버스업이라고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. 예, 오늘 그 메타버스 아카데미라고 과기부에서 그 진행하는 그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더 샌드박스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. 예, 가보시죠. 메뉴 내가 원하는 거 어디 있지? 내가 만들려면 뭐 만지면 되지? 잘하시네요. 왜 이렇게 잘 알아요?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네, 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뭐 메시지는 전달하고 온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은 이제 더 샌드박스를 처음에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약간 아마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존 셀러 같은 기회도 나도 한번 가져봐야겠다 해가지고 더 샌드박스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제가 뭐 디자이너를 한 것도 아니고 뭐 3D 이런 쪽은 전혀 진짜 문외한이라서 확실히 그쪽을 하셨던 분들보다는 제가 좀 느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이 더 샌드박스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침 튜터를 모집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튜터를 하다 보니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저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오게 됐죠. 뭐 현재로서는 그 클래스 101에 강의가 두 개가 오픈이 돼 있는데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두 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한 개 강의는 2021년도에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강의고요. 그 다음에 2022년 말에 최근에 더 샌드박스 관련해서 메타버스 시장과 함께 더 샌드박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강의를 오픈했습니다. 네. 이제 삼성하고 IBM을 다녔었습니다. 그러면 삼성과 IBM에서 어떤? 삼성에서는 휴대폰 개발을 했었고요. IBM에서는 마케팅.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라던가 워라벨이라던가. 뭐 사실 장단점이 어디나 다 있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, 확실히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자유롭게 제가 계획하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제가 관심 있는 곳에 제 시간과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다는 거. 좋은 점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나 나쁜 점? 안 좋았던 거? 돈 잃었을 때죠. 돈 잃으면 저도 안 좋고 이제 알려드린 분들한테도 욕 들어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암호화폐에 꽂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을 50원에 샀는데 그게 1월 달에 산 게 7월 달인가 11월 달인가에 그게 한 7,000원 이렇게 갔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때 메타버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더 샌드박스가 더 디센트럴랜드하고 약간 경쟁 구도였거든요. 그래서 더 샌드박스 그래서 같이 사게 됐죠. 그래서 처음에는 디센트럴랜드가 돈이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가져서 진입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더 샌드박스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. 뭔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기술적인 발전에서도 그렇고, 특히 제가 또 더 샌드박스 완전 꽂힌 거는 대기업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꽂혔죠 또. 아 이거 초기 시장 진짜 너무 확실하다 이거.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네네 김새라고 해야 되나? 김새 조짐 뭐 김새 어디에서 김새를 그런 이런 그렇죠. 네네 돈이 될 것 같아.
뭐 아직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막 보편적으로 알려진 시장이 아니라서 아마 이 메타버스와 연관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완전히 뭐 하루 종일 이 메타버스와 관련지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에 대한 어떤 기회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책상으로 상투적인 네. 질문인데 나에게 메타버스라. 나에게 메타버스라.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좋아요. 나에게 메타버스라. 인생 역전의 기회.